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다. 우리를 창조해서 하늘의 전쟁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천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결국은 천국을 분열된 천국을 통일하시는데 그 전쟁에 투입된 좋아요. 투입된 전사들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무슨 말로 해도 허무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다 허무한 거죠, 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 선생님이에요. 석가 선생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냐? 풀 길이 없어? 왜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하여 집을 떠나, 궁성을 떠나고, 그렇죠. 그거를 알아내려고. 근데 그거는 인간이 혼자서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니까? 사단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시작한 하늘의 전쟁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율법이 옳으냐? 아니면 무조건적 사랑, 은혜가 옳으냐? 이거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왜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 하늘에 전쟁 한가운데 투입됐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좀 제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시킬 리가 없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시험이 누가 인간을 시험하는 줄을 몰라서 그래? 사단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직접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사단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그 욕심이 죄를
우리 가슴 속에 죄를 잉태하게 하고 그 죄가 잉태하여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사도 야고보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하나님 원하신다면 시험도 하세요. 그런데 저 이상군을 빼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여러분이 답을 얻으려면 그 다음 말을 보셔야 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연달아서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악이 한다는 말이에요. 악이 나를 욕심을 줘서 꼬실 때 내가 그 꼬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 말도 역시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악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오해는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보는 그 오해 뿌리를 받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뭐 이러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그냥 생각해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생각도 잘 안 해보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는 녀석이 충성하는지 아닌지 충성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충성할 만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더 충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 녀석이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없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무엇으로 오해했습니까? 아들을 만들라고. 라는 명령으로 오해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 부부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당신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어떻게? 그럼 우린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저 내 몸종 하갈하고 잘해 보시오. 무엇을 악물고 이를 악물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런 차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왔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 있었어. 벌써 10년이 지났어. 14년이 지났나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네, 그 웃었다고 나와요. 네. 웃으며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준다고. 그게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뭐요? 구원을 준다고.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그래서 이삭을 무엇의 자녀라고 그래?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뭐라 그래?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다. 명령이었다.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사라는 잉태할 수 있게 없게?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게 없게? 없어. 누가 줘야만 돼? 선물로 줘야만 돼?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설득이 됐어요. 못 믿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정령코 내게 돌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뭐 하셨어?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부활시켜서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이게 누가복음, 예수님이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아주 친근하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부르는 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려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밀가부려 타는 건 뭐예요? 밀을 어떻게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채로 까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쭉 올라가 있는 동안에 쭉쟁이가 뭐예요? 바람에 날려가게. 그래서 알곡은 다시 채로 돌아오게. 그것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사단이 너를 어떻게 밀가부르듯 하는 것, 뒤집다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청구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구는 시험하기로, 밀가부르듯 하기로 허락을 해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요청했다. 그걸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에게 별 일이 없을 건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게 한번 내가 흔들겠습니다. 그거는 뭐를 보기 위하여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보니까 뭐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신뢰를 하고 그래서 수제자로서 이제 하니까 사단은 베드로 그 자식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베드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내 한번 흔들어버리면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 지금 우리 뉴스타트 현실로 이거를 한번 재구성을 해본다면, 어떤 분이, 뉴스타트에서 암 말기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분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싶다. 딱 이렇게 됐어.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열 받는 거예요? 사단이 열 받죠. 사단이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이 재발되도록 제가 흔들어 놓을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암이 나은 이 환자가 정말 예수님 편인지 내 편인지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결과를 아시지만 사단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요청은 정당해야 안 해요? 그건 정당해요. 그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안 돼. 다른 주위의 천사들도 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단이 의문을 가지고 정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거는 한번 흔들어 봐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란 거는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청구합니다. 하나님께. 네, 욥이에요, 욥. 욥은 착하게 살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 근데 사단은, 아닐걸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의문이 없어. 그러나 사단이 그런 증명 과정을 청구해 올 때,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허락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원어로 찾아보면 그게 뭐게, 무슨 뜻이게? 증명입니다, 증명. 영어로는 proof. 증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괜히 이 자식을 한번
충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증명이에요, 증명.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시험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흔들어 놓을 거다? 네, 너의 믿음이 뭐요? 떨어질 뻔 하도록 너를 흔들 거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사형장에도 각이 다 준비됐는데 무슨 그런 시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베드로는 모욕당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해요. 세 번씩이나. 나 예수 그런 사람 몰라. 완전히 사단의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 아, 베드로 이 자식이 나를 배신했구나. 배신했어.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럼 하나님은 자식이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어. 그놈은 안 되겠어. 예수님 포기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근데, 예, 자.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언제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네. 이제 그게 밤입니다. 저 낮에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닭이. 근데 닭은 자, 오늘 닭 울기 전.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 탁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비겁해야 안 해요. 비겁하게. 뭐, 사형장에도 같이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던 놈이 비겁하게. 다시 예수님을 볼 낯짝이 있게 없게? 없죠. 여러분. 그래, 내 같은 놈은 나쁜 놈이야. 누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어? 사단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줄 리가 없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래도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 가겠어. 사단은 너는 끝났어. 그래서 사단의 그 거짓말에 베드로가 포기하면 베드로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하나님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사단의 승리. 뭐, 이렇게 뉴 스타트를 열심히 하고, 막, 2부까지 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안 났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안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놓으셨다. 그 약속을 나는 믿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비통하게 응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그런 이런 비겁한 놈을 받아주실 리가 없다.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요?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고,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야. 베드로는 자기라도, 자기가 자기 같은 제자가 있다면 받아줘, 안 받아줘? 자기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의 조건적 생각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 조건적 결론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왜?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닭이 꿈겨! 하고 울었어. 베드로가 더, 그래, 닭 울기 전에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요? 기도하시겠다고 그랬어. 내 믿음이 지금 다 떨어졌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겠네. 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예. 욥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진짜 착하게 사는 욥이다. 예. 자, 이제 그 중간은 생략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예. 이제 천국 회의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회에 나타났어. 사단은 어디서 왔을까? 지구에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어디로 보냈어요? 지구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사단을 지구로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해, 사단한테.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하는데 아주 그냥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뭐세요? 나는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루두루 구석구석은 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이 지구 대표자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 말이야.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그 말은 너는 네가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구가 완전히 너의 소유하에,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말이에요. 지구는 아직도 뭐예요? 내가 내 소관이야.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어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그 말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사는 사람인 건 저도 뭐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나? 거기에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조건이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국말 성경은 다 까닭 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for nothing입니다. 까닭 없이, 이 for nothing을 까닭 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for nothing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nothing은 뭐예요? 아무것도, 공짜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데는, 뭐, 아무것도 없이, 받은 거 없이, 또는 바라는 거 없이, 조건 없이 섬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그때는 이제 욥이 부자였거든. 욥이 기르는 가축이 많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잘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가축들은 병도 안 나고 훨씬 더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욥은 점점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특별히 잘해줬기 때문에 욥은 그 대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이 만약 그 재산을 어떻게 다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니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어떻게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욥은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무엇을 두고 지구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께 뭐 해오기 때문에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 왜? 욥을 보면 알 거야. 욥은 나를 경배하고 있지, 너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불나게 하고 막. 아, 욥은 대단해요. 그 사단이 막 그러는데, 욥은 안 넘어가.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긴 안 넘어갔는데, 욥의 치명적인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치명적인 욥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가로대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아무도 가지지 않는 적신, 붉은 몸이 아기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여기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뺏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뺏어간 자는 누군데? 사단이야.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은.
뭐 하나님 그러셨지, 뭐다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가고 싶으면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뭐나 손해본 거 없다. 그래서 여분 그까지는 잘 참았어요. 참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아, 자,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승부예요. 왜 무승부예요? 욥이 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도 이거를 좀 더 재산보다 좀 더 뭐예요? 중요한 거를 뺏으려고 그러면 욥이 재산 잃었을 때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예. 그래서 사실은 무승부예요. 사단은 아직도 이 욥이 모든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온다.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하늘에 회의가, 똑같은 회의가 열렸는데, 또 사단이 온 거야. 그래서 또 그러다, 너는 어디서 왔냐? 그 사단이 또 그래서 하나님, 너 욥 알잖아. 네가 그 재산, 재물을 다 쳤어도 한치 원망도 안 하고 했잖아. 욥은 네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재산이었고,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좋다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해. 했는데 욥이 한 3일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 없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다. 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다는 말은 욥이 무선주의자라야 할 수 있는 말이야. 율법주의자. 와,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욥은 막 확신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안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벌 주시고 있대. 이거 틀렸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뺏어간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뭐 사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전체를 통하여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아시겠죠? 욥기를 뭐 욥의 인내를 보여준다 그랬었지만은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인내라고는 한치도 못 봐요. 막 하나님께 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욥기에서 제일 욥이 한 말 중에 웃기는 말이 이런 비슷한 말을 욥이 막 하네. 전 욥기를 이잡듯이 잡았어요. 이 욥기가 너무 중요한 책 같아서 나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겼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손이 나를 뭐요 치셨구나. 사단이 자기를 치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너무 고약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 22절. 이거 웃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는 하나님보다는 좀 착하잖아. 하나님은 지금 뭐요? 내가 볼 때는 엉망이야, 이분.
죄 없는 나를 말이야. 지금 막 벌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까지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냐? 제발 좀, 응?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설득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만이라도, 어? 하나님처럼 나를 좀 고통을 주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욥이 하는 말들을 다 분석을 제가 쫙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뭐 8장 여기 가보면 욥은 하나님을 빈정대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두겠어 욥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빈정대는 비꼬는 욥의 오해로 욥의 분노를 탁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하실 수밖에 없지. 왜? 지금 욥은 사단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이 그 괴롭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늘의 전쟁, 우주, 천국의 분열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지금 욥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욥은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욥아,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시는 판단입니다. 네 하는 말을 이때까지 쭉 들어보니까 너는 나를 의롭지 옳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가만 보니까 너는 너 스스로가 너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한다. 죄 중에 제일 큰 죄지. 그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놈을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고. 지금 여기가 몇 장이에요? 40장. 그래가지고 42장 끝에 가서 욥이 제가 이때까지 씨부린 것은 아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씨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42장.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뭣도 모르고 씨부린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을 짓거려댔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나를 보니 뭐요? 내가 스스로 여기 보면 한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한하고가 아니고 스스로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뭐요? 미워하고 마침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순간이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야. 아니겠죠? 네. 이 순간이 욥에게는 자기 자신의 뭐요? 구원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냐 하는 과정은 32장부터 엘리후와의 대화와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여러분이 시험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 하나 풀어야죠.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것도 여러분 꼭 같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사단이 볼 때 아직도 지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청구를 해.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사단이 누구를 청구한 것처럼 욥을 청구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간 문제로 자세히는 할 수 없고, 자, 이게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자, 여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를 이삭이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닌 모든 다른 주의 족속들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드릴 때 가장 귀중한 제물이 뭐게?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우상신들은 아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상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 우상이, 이 몰렉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몸부림을 치고 울고 있고, 이 애기 아버지가 어떻게, 긍에 하면 그 애기를 몰래게 손에 넣으면 뜨거워, 뜨거워. 꽉!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우상신이, 너는 아들까지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뭐요?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제사예요. 철저히 무선적 조건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믿어요?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옳지 않아.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물을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그래서 아담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이곳 가나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그랬대.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이까지 가나안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이상해 안 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입장도 아주 곤란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안 해버리며 사단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명령해도 말 안 듣네. 그 말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 해야 돼. 근데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그거를 뭐요?
안 믿는 사람이 되잖아. 이게 아주 예민한 얘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채우고 함께 있는 청년들 중 두 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청년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 두 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저 산 꼭대기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의 문법은,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없어. 우리 한국은 단수에 해당하는 동사, 아, 내가 돌아온다는 말과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동사는 다 같아. 그런데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은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동사하고 우리 둘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동사가 달라요. 그 복수동사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동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삭을 갖다 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돌아오면 아브라함, 아버지 혼자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는 무슨 동사라 해야 돼? 단수 동사라 해야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수 동사로 써. 우리 둘 다 돌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수 동사를 썼을 때 저는 무엇을 상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뭐예요? 그렇지! 복수지! 왜? 복수 동사를 쓴다는 말은 오늘 내 아들이 제물이 안 돼.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를 믿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제물로 주시는 분이지 우리들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 보니까 시험에, 그렇죠? 사단이 자기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청구한 것이다. 그래서 욥은 바보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아하, 사단이 내가 이 희생 제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아들 예수를 바쳐서 나를 구원하는 희생 제물을 제물로 쓰신 분이지 결코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받아서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이기고? 사단이 이기고. 그것을 믿는다는 증명을 하면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는. 사단은 1차 증명에 어떻게 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다. 내 아들이 제물로 죽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 아닌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놔야 돼, 안 내야 해나 준비해 놔야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분이,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관문. 우리가 돌아온다. 복수동사. 아브라함은 뭐예요? 승리했고. 또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 양을 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양으로 상징하는 예수를 인간을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양을 근데 이삭이 이때까지 아빠가 쭉 이렇게 먼 길을 사흘 길을 오면서 중간에 양을 사서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동네도 없어, 양도 없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양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 승리야. 아시겠죠? 네.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탁 가니까, 제물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바랐던 대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하나님 준비 안 했네?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달라는 거 맞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뭐가 없으면 그렇게 오해해요. 믿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로,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믿고, 절대로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를 준비하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의 천국, 시험의 천국에 걸렸다.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예수의 오심을 믿는다는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삭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네가 제단 위로 올라가.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어. 내 아들 이삭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 재물을, 자기가 예비하신 재물을 반드시 준비해 두셨을 것이야. 너도 믿지. 이삭도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올리고, 드디어 이삭은, 아브라함은 뭐요?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아무리 믿지만, 아브라함도 조마조마 했을까, 안 했을까? 와, 이거 이제 찔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네 믿음을 보여줬다. 절대로 나는, 나의 재물을, 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재물을 꼭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득하게 뒤를 보니까 뭐예요? 에, 염소가 탁 뿔이 걸려있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이 나타났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지. 자,
너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가지고 시험하지는 어려울 거야. 철저히 믿으니까. 믿음을 시험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충성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왜 사단이 시험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 문제만 남았어, 이제. 사단이 한 글에도 하나님이 한 글로. 성경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꼬셔서 속여서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곳이 참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역대상 사울 왕, 하나님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왕이 있었어. 자,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전쟁도 막 지 마음대로 전쟁 치고 이러다가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다가 패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막 추격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사울 왕이 판단하고 자기는 오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칼로 자살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자살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는 말이 같은 장에 같이 있어. 왜 이럴까? 이건 하나는 아니잖아. 어느 게 사실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자살했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도 두 번째도 사울이 자살했다고 써야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럴까? 사울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결국 전쟁하지 말라는 전쟁까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은 그리고 사울이 자살을 해도 내가 사울을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정말 사랑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는 명령이 뭐라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애기 젖 먹어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은 젖 먹여 주겠다. 자, 엄마 저 꼭지 여기 있어. 입에 넣어줄게. 자, 빨아. 엄마의 약속이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반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를 위하여?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자고 쓴 겁니다. 김소월 아시죠? 시인 김소월. 김소월이가 사랑에 빠졌어. 어떤 청년하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이 변했어. 그리고 이제는 떠나겠대. 소월이는 김소월은 그 청년이 떠나면 뭐요? 죽을 것 같아.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를 씁니다. 나 보기가 싫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이제 나 봐봐야 사랑스럽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뭐라 그래요 진짜요? 나는 울다 지쳐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반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내가 죽어도 아니 눈물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게 떠나면 떠나셔. 내가 뭐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세요? 그런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감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사단이 한 거, 사울 자신이 한 거라도 다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고 그래야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울의 죽음도 나의 책임이다. 라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지. 그러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안 죽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도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많이 있다고. 이 반어법적 표현을 다 사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김소리는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고 그랬어. 그건 사랑 빼놓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야. 아시겠죠?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네, 아시겠죠? 그거지, 여러분. 그거를 반어법적 표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아냐. 그래서, 사울 그 자식, 그걸 왜 하나님이, 말 안 들었으니까 뭐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버린 거야. 왜? 사울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뭐 죽였다고 말해도 되겠지. 이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래 놓고 우리는 그 잔인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게 사단의 장난이야. 사단의 장난에 빠져들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이 믿고 앞으로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